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모두 잘 자고 금방 꼬마 일어났고요. 형아 지금 머리 마사지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 감싸는 자, 얼굴을 찍겠습니다. 머리 엄청 깎여주네. 네, 엄마 머리도 깎여주네. 소리 시원하십니까? 생각보다 숙소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조용하고. 잘 잤나요? 야, 요아트리랑 뭐 7층이나 돼? 이게 7층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아, 7층이 맨 꼭대기네. 맛있어. 이걸로 아침을 먹는구나. 밥 안 하게. 아빠 중국 음식 너무 잘 먹는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나 못 먹겠어. 진짜 못 먹겠어? 기름져도 못 먹어. 아, 그래? 안 땡겨. 아침에 그게 안 땡겨. 나 맛있던데. 아빠 중국에서 살아도 될 것 같아. 아빠 중국 사람 잘생겼어. 봐봐, 배에 딱 중국사람. 아, 네, 좋더라. 저거. 고국 내셔널파크 뮤지엄. 아, 타, 빨리 타. 시작! 찍는다 그럼.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올라가? 뒤로? 먼저 유명한 거 볼 거면 3층 먼저 가야 돼. 뭐야, 나와? 나오면 설명해줘. 미트 쉐이프 스톤이야. 돌이야, 돌. 이건 촛대 같아. 중국어 다 지배했거든. 알아. 아, 그래. 이게 조각. 멋있다. 마감 봐. 4번. 4번 칼 잠돌이가 딱 들고 있어. 멋있겠는데? 꿀꿀이야? 아니, 아빠야. 꿀꿀이가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는? 이게 억울한 만든 거야? 이게 통인데 주먹을 계속 냈어. 이거 다 조각이 일일이. 구글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 목적지까지 버스 편명 현재 위치까지 다 돼 있고 도착 지점의 현재 상태 크게 붐비지 않다는 것까지 다 표시가 돼 있고 온도까지. 우리는 지금 동물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야? 2,400원. 2,400원? 하나에 60. 60? 오. 60원. 어? 60 사르게 24. 동물원이라는 거? 그치? 미지 젠들. 현재 편하게 앉아.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진짜 많아. 현재 이거 뭐 이거? 그냥 가게 가다 보면 보고
안 보면 안 보게. 어딨어? 알, 오. 애벌레, 건데기, 성추. 얘는 나뭇가지 사이에 있다. 우와. 입석이 갉아먹어. 그래가지고 와 입석이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입석이 구겨진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 봐봐. 이거 나비. 이게 나비 날개야. 이게 뭐야? 나비 이게 날개. 잎사귀. 잎사귀로 위장한 거야 자기 자신을. 오, 나비야 이게? 이 나비가 날려볼까? 이게 나비야? 오. 오. 나는 나비잖아. 우와 너무 예쁘다. 어 해봐 사면. 오 사슴벌레다. 넙적 넙적이다. 넙적이. 넙적이야? 어 잎사귀 잎사귀 있어 있어. 아 잎사귀 잎사귀 너 잎사귀 맞지 잎사귀. 어떤 오. 거는 1m 넘는다? 오, 개미! 어? 이 큰 토끼입니다. 예스! 아까 전래에서 돌면 되겠다. 돌자, 한 바퀴 돌아봐. 그니까 한 바퀴 돌자, 그냥. 빨리 와, 일로 있죠. 그냥 떨어졌어? 어어어. 뭐. 엄마 잠돌이 엄마랑 똑같네. 될 것 같아? 우리 봤어? 뭐야 이게? 잘됐다. 여기서 기다리고 들어가면 되겠다. 잘됐다. 이탈봉이 워낙 유명하구만. 니즈는 뭐 이렇게 큰 거 했어? 맛있을까? 맛이 없어? 애들 먹기에는 한 입장 6,000 58만 요거 또 먹어보자. 오이 반찬인데 맛있어. 오이 반찬? 이거 먹으라고? 이렇게 찝어? 오 출렁출렁해 만두가. 찌찌 그, 찌찌? 그거를 지금 아까 거의 찍어놔도 되는데 숟가락에 얹어. 숟가락에 얹어? 숟가락에 이걸 얹으라고? 얘를 얹어서 얘를 찢어. 왜냐면 이거 자체 되게 뜨겁거든. 뜨거울 수 있으니까 찢어주고요. 그러면 생강채를 얹어. 여기다 생강 또 얹어? 그래서 만두 속이 뜨거우니까 조심히 드세요. 고기 만두. 고기 하나씩 먹어. 많이 줘. 사실 안 먹고 맨날 초콜릿하고 이런 거만 먹더니 이제는 잘 먹네. 다 컸네 다. 이 화살표랑 이 점점이랑 맞춰야 돼. 알았어? 706키 달라고 그래. 706.
파란불의 시간, 빨간불의 시간. 야시장 투어 나왔습니다. 우리 선우는 집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로 다 컸습니다. 몰라. 아빠 치아 비가 없어. 아빠 한 명 다 먹어가지고. 다 먹을 수 있어? 아빠 옛날에 콜라 다 못 먹었어. 너무 속상하거든. 어? 반밖에 못 먹었어, 콜라. 오늘 짜는 거 먹어. 큰일이라고요. 지금 구글이 우회전하라고 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빰빰, 빠바밤. 교차로에선 안전에 유의하라고 꼭 화면이 뜹니다. 계속 화면만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딱 방향이 뜨고, 이렇게 하면 딱 지조 모드가 돼.